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미 프리미엄을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화상으로 두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어떤 좋은 일이요? 아, 네. 아, 지난주에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기분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 약간 조명도 굉장히 밝게, 이제 조명 약간 이제 조정하는 게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기분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예. 기쁜 그 마음, 사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10일 거래일째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880불을 넘어섰는데요. 관련해서 미국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또다시 최고치 경신했죠. 네, 맞습니다. 최고치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도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고용보고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경기 부양을 더 앞서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1월 20일 날 바이든 현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취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합의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결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고요. 거기에 테슬라도 있고 뭐 다른 여타 주식들이 같이 다 동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국 주간 단위로 보면 다우지수가 1.6% 올랐습니다. S&P 500은 1.8%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2% 올랐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유가도 물론 지난주말에 약간 엎치락 뒤치락했지만 계속 올라가면서 8%가 주가가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특히나 이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은 에너지 섹터의 상승세가 거의 10% 육박했네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주가는 실제로 보면 오히려 분석하기도 편하고 대응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에너지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SK라든가 몇 개가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는 수많은 섹터가 분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원유 메이저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역시 엑슨모빌과 쉐브론인데요. 이들은 원유 가격에 그대로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정말 참담한 가격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물론 선물이지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있고요. 엑슨모빌, 한때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이 컸던 게 엑슨모빌인데요. 이게 불과 20년 전 얘기거든요. 엑슨모빌이 지금 다우 30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던 에너지 주식이요. 유가 반등함에 따라서 에너지가 주간 단위 9%가 넘는데요. 주간 단위로 이렇게 1등을 제일 많이 올라간 것도 정말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되겠고요. 여튼 에너지가 9% 올라갔고요. 소재주와 금융주는 이번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특히 금년에 이익 증가가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기술주, 소재주, 금융주거든요. 여튼 소재주와 금융주가 지난 한 주간에 각각 6%와 5% 가까운 놀라운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쨌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무서운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섭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큰 종목들이 잘 오르고 있는데 작년에 11월 미국은 대선을 겪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지금 연초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와 함께 좀 불확실성은 상존해 있지만 시장이 선거 이후에 통계적으로 과연 1년 사이에 과연 얼마나 올랐을지를 좀 보면은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선거 후에 1년 동안 주식시장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이 상례입니다. 다만 이것을 10%가 엄청 대단한 거냐 하면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 게 미국 S&P 500이 생긴 이래 평균 9%에서 10% 사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주가는 좀 꾸준히 올라갔다. 물론 이게 매년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연평균은 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굳이 따지자면 백악관 주인이 공화당이었을 때보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일단 정권이 바뀌었을 때 평균 수익률이 14%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권이 그 대통령의 어떤 당적이 바뀌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통계치가 있다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백악관과 의회가 동시에 장악했을 경우에 평균 11.8%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굳이 따지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오늘 따로 보여드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취임하기 전에 10일 동안만 보면 주가가 오른 적도 반, 내린 적도 반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8%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정말 삼성전자 김궁금님이 실화냐, 왕개미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 올려주고 계신데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와 이런 대단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좀 경계심도 키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채팅창 보면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시장은 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펀더멘탈 대비 별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림살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상당히 좀 어렵죠.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나라 전부 다 고용시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시장 지난주에 오히려 생각보다 달리 오히려 일자리가 14만 개가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미국이요. 그럼에도 봐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즉 주가 따로, 경제 따로, 실적 따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과거에 우리 작년 9월만, 8월 9월만 하더라도요. 소위 빵 주식이 너무나 버블이라고. 그러니까 S&P 500주에서 전체적인 비중이 거의 28%인가요? 엄청나게 올라가서 비중들이 너무 커졌고 완전 버블이라 급등해서 버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버블의 기억들을 한번 쭉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비트코인 앞에서는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앞에서 빵 주식은 아주 귀여운 애기일 뿐이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모든 것들의 버블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은 대한민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PI요. 지금 거의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지금 주가의 어떤 과열 현상은 분명하겠고요. 언젠가 분명히 주가는 조정 불가피할 거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한결에서는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언제 우리가 주가 조정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 주의하실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남의 돈 신용뿐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무리하게 주식을 많이 샀느냐도 레버리지로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인의 주식 투자나 본인 어떤 것이 됐건 간에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저도 테슬라 좋아하지만 테슬라 주식만 갖고 계신 분은 진짜 이렇게 행복할 순간이 없거든요. 지금 주식 투자 시작한 이래. 아마 최근에도 가장 좋은 행복한 일일 것 같지만 테슬라만 있어갖고는 나중에 언제라도 떨어질 때 보면 또 다른 아픔도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분산 투자가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 같이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부진하게 발표된 고용지표 내용도 점검을 해봐야겠는데요. 얼마나 부진하게 나타났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건이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요. 네. 생각했던 거는 7만 명의 일자리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놀랄 것도 없는 것이 코로나가 이제 제3차 확산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곳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시해고가 많이 늘어났고요. 딱 그쪽 분야에서 저희 접객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저랑 호스피탈러티인데요. 5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결국 미국은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팬데믹 이후에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앞으로 2, 3년이 걸릴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바클레이도 그렇고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고 그 기본은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월가의 의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월가의 의견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네,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골드만삭스랑 바클레이즈 의견이 되겠는데요. 분명 수치는 안 좋았지만 어떤 어려운 곳에서 오히려 희망을 쌓자 그런 내용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말씀드리면 테슬라 얘기를 제가 안 해드릴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월가의 애널리스트 의견은 테슬라는 여전히 지금과 함께 현재 아래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명확하죠. 애널리스트는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정도 이후에 어떤 매출 이익을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상당히 안 좋게
때려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급하게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명이 아주 배화한, 아주 안 좋게 보던 두 군데, 예를 들어서 알비스라는 증권이랑 에보코라는 증권 사이에서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똑같습니다. 뭐 영어로는 뭐 그 약간 다른 표현을 했지만 한국말로 똑같습니다. 자기네가 진짜 잘못했다. 반성의 문을 처절한 반성문을 썼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에버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 4년, 5년 후까지 바라보면서 매출에 대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압도적인 기업의 영향으로 압도적인 자동차 메이커이자 IT 메이커이자 결국은 데이터를 다루는 인공지능의 회사 대표의 기업을 뜰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 볼 때마다 애널리스트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의견을 받고 있다. 다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올인하고 테슬라만 엄청 올인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1거래일째 상승세, 지금 거의 뭐 900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도 IB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그동안 엄청나게 낮게 나타냈었던 증권사 목표 주가를 높게 올려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확인해 본 이 크리스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650달러,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거, 그러나 나의 계산이 좀 잘못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테슬라의 앞으로의 기대되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채팅창 통해서 이루키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테슬라 시가총액 기준이 포드의 23배다, GM의 11배다. 현재 시총이 8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하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많은 주식 투자, 특히나 미국 시장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웃고 계신 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도 향방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미주의 고주얼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금광회사, 금의 현명한 투자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값 이야기하면서 종종 금의 가격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이야기하며 금광회사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팀장님, 금 가격 그리고 금광산 회사 어떤 연관성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사실 많은 분들께서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실질금리, 그리고 달러 약세 모멘텀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금에 관심을 가지고 분산 투자의 핵심 요소로서 이제 금을 매입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지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광산회사의 수익성이 드라마틱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금광회사 대 금의 수익률을 보시면 140% 이상 금광회사가 높게 나타났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도 104%나 높은 금광회사의 그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이 때문인데요.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이 회사의 영업비용 중에서 영업 고정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굴 비용 중에서도 이 영업 고정비가 사실 금 가격보다 느리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기업들의 이런 수익률이 굉장히 빨리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면 금광회사의 이익률과 잉여 현금 흐름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금광회사의 수익과 배당금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베리골드 2020년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영업현금 흐름이 전분기 대비해서 80%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151%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지금 베리골드의 수익 성장률에 대해서 쭉 비교를 함께 해 주셨어요. 지금 표를 보면은 그동안 금 가격과 또 수익이 얼마나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좀 볼까요? 네. 2015년부터 2020년 6년간에 이런 온스당 원가, 그리고 온스당 금 가격, 그리고 온스당 수익률의 평균 상승률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금 6년간 원가의 상승률은 평균 18%였습니다. 그런데 금 가격의 수익률이 이렇게 50%로 올랐을 때 이런 베리골드의 수익 전체는 평균 134%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만큼 금광회사들에게 있어서 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런 증가폭이 굉장히 크다.
라고 이렇게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에 투자하는 것과 금 광산 회사에 투자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분해 볼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실물 금을 추정했을 때는 뭐금 가격이 오른다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똑같은 현상으로 오르고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뭐 금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금광이자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똑같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사실 아무리 금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금광회사와는 별개로 금광회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광회사는 어찌됐든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나 그런 운영 효율성에 따라서 수익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광회사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생산량을 해칭한다고 하죠. 고정 가격으로서 이렇게 금을 채굴하거나 금을 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으면은 회사에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상승 당시에는 이런 배당금을 인상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뉴몬트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투자 마인드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이런 장단점들을 확연하게 구분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데 뭐 금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금과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금과 회사를 투자하려고 하니까 또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인지 무조건 1등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또 의구심이 들 때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ETF라는 그런 투자처, 현명한 투자처가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는 오늘 소개해드릴 ETF가 GDX ETF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런 금광회사를 대표하는 ETF가 이 GDX인데요. 이 GDX는 뭐 소재, 금속, 광업, 뭐 금은 이렇게 채굴 기업들에 대해서 추종을 하고 있는 그런 ETF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뭐 세계 최대의 금광회사, 그리고 또 뉴몬트, 그리고 2위 회사인 베리골드가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0.53%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의 헤지 수단 플러스 배당금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표를 보니까 이제 S&P 500과도 좀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 상대적으로 GDX의 지금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2020년에 S&P 500과의 수익률을 보시면 GDX가 23%로 S&P 500을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2016년과 2019년에도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로 이렇게 지금 GDX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뭐 2003년에서부터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GDX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실물 금을 추종하는 네. GLD라는 ETF를 보시면 2016년과 2019년의 수익률을 보시면 확실히 S&P에 뒤처지는 그리고 GDX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이런 상승장에서의 그런 최근 금광 기업들에 있어서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께서 상승장을 믿고 그런 금광 기업들 그리고 배당금까지 받아보실지 아니면 헤지 수단으로서의 단순한 실물 금을 추종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교수님께서 이 지금 금광 기업과 이런 금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잠깐 좀 말씀드리면, 금도 좋고, 금광도 좋고, 다 좋은데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순수하게 금을 어떤 헤지 수단으로 하실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GLD라는 금 관련 ETF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솔직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이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거로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키움증권을 통해서 바로 KRX 통해서 금을 직접 사거나 파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외에 계시거나 미국 주식을 통해서 하신 분들은 GLD가 가장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GDX란 어떤 금광 관련도 있기 때문에 금광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관련 업체가 되겠는데요. 핵심은 변동성이 GLD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한테는 우리는 초보 투자보다는 지금 숙련된 투자가 맞겠고요. 초보 투자건으로서 해치의 수단으로 하신다 그러면 GLD나 말씀드렸던 KRX를 통한 직접 금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금에 관련해서 이제 금에 투자를 할지 금강 회사에 투자를 할지 그리고 또 관련된 ETF로 투자를 할지 여러분들의 투자의 성향과 또 목표하는 그런 기관들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나의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에 어느 정도 내가 적극적으로 혹은 좀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할지 공격적으로 할지 여부를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 그리고 금광 투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밤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 있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연설 정도가 일단은 관심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유가의 흐름이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EIA에서 발표하는 당시 에너지 전망 정도도 관심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드디어 3개월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닝 시즌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일단 대부분이 금융회사부터 나오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블랙락, 금요일날에 JP모건이 뜨거운 관심이자 그들의 CEO가 뭐라고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할지에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또 목요일에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의 반도체가 워낙에 뜨거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14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제공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주미 초이스를 확대 개편한 지가 한 30일, 25일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여러분들 MTS를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무료 체험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소폭의 수수료가 사용되는 거 아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게 그 저희가 하고 있는 미주미 초이스를 하신다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텐데 이게 뭐 추천 종목을 통해서 얼마 대단한 수익을 내고 이런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진단해볼 수 있는 관점 그리고 어떤 주식이 나오더라도 그 주식에 대해서 기업을 대해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매출 대비 주가 이익이라든가 PSR 이런 것들 지표 그리고 PR과 주식을 같이 보고 EPS 흐름을 보는 것들 그리고 다섯 가지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툴들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써볼 직할 만한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미주알 고주알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또 이 Q&A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또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께는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이 되면 구글폼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또 입력해 주시면 저희에게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미주미 초이스 포트폴리오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몇 개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전체적으로 16개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고, 수익률은 32%라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페덱스는 이번에 손절 처리가 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밤중에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쉽지만 그렇게 처리됐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저희가 한번 추천 종목을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나 어떤 매매의 어떤 방향, 매매의 어떤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견이 바뀌거나 새로운 레포트가 나가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을 저희가 알림창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바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MTS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히 매일 한두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